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맘살림터입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홍화차입니다.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홍화는 사람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는 건 대지의 에너지를 마시는 겁니다. 식물 에너지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에너지로 피어나고 싶은 거라고 홍화 향기가 속삭입니다. 이 나무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엄목수랍니다. 수영도 멋지지만 넉넉한 그늘로 푸근한 힐링터가 되어주거든요.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빛은 또 얼마나 보석처럼 반짝거리는지 감동을 줍니다. 그늘 아래에는 지피식물들이 저희들끼리 어깨를 맞대고 속살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과 그늘에 대해 명상을 해봅니다. 빛은 그늘로 인해 더욱 환하고, 그늘은 빛이 있을 때 더욱 또렷하고 시원합니다. 빛은 그늘로 인해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늘은 빛으로 인해 그것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밤낮이 교차하듯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없는 것이죠. 오르막이 없으면 내리막도 생길 수가 없는 것처럼요. 낮은 밤을 빌려서 오고, 밤은 낮을 빌려서 옵니다. 사랑도 미움을 빌려서 생기고, 미움도 사랑을 빌려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짙은 그늘에 계시다면 그늘 속에는 빛을 품고 있으므로 그리멀지 않아 찬란한 저 햇빛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담할 일도 아니죠. 반대로 지금 햇빛 속에 계시다면 그 속에는 그늘을 품고 있으므로 그리멀지 않아 저 그늘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자만할 일도 아닐 겁니다. 이왕 그늘에 있을 땐 휴식과 충전으로 채우고, 빛 속에 있을 땐 빛나는 삶을 즐기면 됩니다. 이래도 좋은 것이고 저래도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빛 속에 있을 때 그늘을 볼 줄 알고, 그늘 속에 있을 때 빛을 볼 줄 안다면 극단으로 반복되는 휘말림은 점점 그 진동폭을 줄여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일관된 평화가 마음에 깃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어디에 있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